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제네시스 EQ900 3.8 럭셔리 후륜구동 버전입니다. 주행거리 33,500km. 2017년 1월 최초 등록한 제네시스 EQ900. 이 대형 세단치고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이 대형 세단 주행거리를 많이 탑니다. 일반적으로 장거리를 이동하시는 분, 특히 법인차들 같은 경우 보통 장거리를 많이 타신 분들이 많죠. 이 대형 세단이 이 장거리에서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그런지 보통 주행거리가 많은 편인데 이 차는 어떤 장거리 주행은 거의 안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장거리 주행이 많다라면 이 3만 킬로대의 주행거리는 말도 안 되죠. 최하 10만에서 10만 킬로 초반 정도는 타야 이 차 연식에 봤을 때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장거리는 거의 안 타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우리 고객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수를 해왔습니다. 그때도 지하주차장 한켠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제가 가지고 왔었죠. 이 차주분 제게 토요타 뉴 캠리를 구입을 하셨었고 그 당시 타고 계시던 베라크루즈를 저희 카카오모터스에 매각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이번이 어찌 보면 두 번째 거래라고 봐도 되는데 또 한 번 카카오모터스를 믿고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이 후륜구동 버전은 사륜과 다르게 트림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럭셔리 트림에 이제 추가 옵션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자, 기본 옵션이지만 이 차가 급이 그래도 플래그십 세단이죠. 기본적으로 갖출 것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 옵션 중에서 안 들어간 옵션을 꼽자라면, 자, 반자율 주행, 이제 스마트 크루즈, 자, 이 정도가 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 의외로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만 해도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후방 카메라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고객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도 전혀 없고요. 용도 이력조차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2인 소유 차량으로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없는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메모리 시트,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 통풍 및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뒷좌석도 물론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는 없지만 일반 크루즈는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도 들어가 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 현재는 스마트 모드인데 한번 누르면, 자, 스포츠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한번 더 누르면 에코 모드, 자, 한번 더 누르면 인디비주얼, 한번 더 누르면 스마트. 평상시는 스마트 또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시내 주행에서는 빠릿빠릿하게 타실 일이 거의 없죠. 그때는 제가 에코 모드를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게 에코 모드로 타셔도 반응이 살짝 둔감한 편이긴 합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하지만 이 시내 주행 특성상 속도 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즘 이제 3050 속도 제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에코 모드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이나마 이 악셀 담력을 약간 둔하게 하는 만큼 연비에서 조금의 절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휴대폰 무선 충전도 제가 지금 하는지 확인할 겸 이렇게 꼽아 두었는데,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잘 되고 있고요. 자, 키. 스마트 키는 이 차가 출고될 당시 아마 총 3개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일반 스마트 키 2개, 그리고 카드 키. 카드 키까지 모두 3개를 지급을 받는데, 현재는 3개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키는 이제 사무실에 있고요. 본 키는 여기 같이 제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자, 전자식 기어봉이죠. EQ900은. 자, 제 개인적으로 이 EQ900 다음에 제네시스 G90으로 바뀌었죠. 이제 현세대 지금 나오는 G90, 완전 신형 G90은 디자인이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뻐요. 하지만 그 전에 나온 G90, 이 EQ900 바로 뒤에 나온 G90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가 좀더 무게감 있어 보이고, 젤을 조금 덜 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이 고급스러움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EQ900 디자인 하나는 정말 잘난 것 같아요. 그 당시 처음 출시되었을 때, 도로에 달리는 이 EQ900을 서울에 갈 일이 있을 때, 서울에서 강남에서, 그것도 처음 달리는 모습을 처음 목격한 적이 있었었는데, 아주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빵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사실 S 클래스보다 이 차량 전폭이 더 크죠? EQ900이. 자,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이 와일드한 이런 바디를 자랑하면서, 특히나 이 검정색 바디의 경우는 어느 정도 포스까지도 보여주니까, 이 고급차로서의 어떤 이 무게감 있는 디자인, 고급스러움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모니터가 이렇게 길쭉하죠? 자, 이 부분 역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33,000km 주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상 부득이 하부 점검은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능 점검 시 우리 성능 점검 사장님께서 집도하실 때 제가 직접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체 상태랑 모두 살펴봤습니다. 누유, 부식 전혀 없었고요. 자, 이 주행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우리 정비소 사장님 시간 되실 때제 시간을 맞춰서 그때 이차 소모품 상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교체할 부분은 교체까지 해서 전시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자, 편안하고 안락한 제네시스 EQ900. 자, 짧은 주행거리 33,000km 완전 무사고.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직통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판매 가격 3,650만 원. 자, 이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비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자, 카톡 환영합니다. 고민하는 순간 놓칩니다. 얼른 연락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